구원하신
Thank you.
Thank you.
사회가 지금 이 시대가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도 그리고 기업도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닫혀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도 경영도 닫혀 있고 사회도 닫혀 있습니다. 열려 있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각 사람의 마음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엄청난 큰 산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한 산을 넘었더니 또 그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산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문제가 해결됐다 했더니 또 문제가 두 개, 세 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거대한 산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서로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누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무엇인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인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제가 계속해서 금요철에는 성령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귀한 축복은 이 민족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민족은 닫혀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열립니다. 사회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선도 오늘 성령이 함께하시면 이 민족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반드시 38선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내 가정에 닫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 닫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전폭적으로 저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 성령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께 주어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굳게 닫혀있던 이 땅의 것들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버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사람들을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에스겔 1장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언제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자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 이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수많은 사로잡힌 자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사로잡힌 자 중에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에스겔 1장 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투병 생활한 지가 내 몸에 남이 모르는 지병을 가지고 살아온 지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온몸이 쑤시고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혀버렸습니다. 나는 질병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고통 소리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오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아 놓았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포성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환경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의욕은 앞서는데 가진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 놓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악한 영역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힌 지가 에스겔은 말합니다. 5년이 흘렀는데 이 사람에게 왜 하늘이 열릴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영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언제 임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할 때에 언제 그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닫혀있고 사회가 닫혀있고 내 가정이 닫혀있는 내 마음이 닫혀있는 오늘 이 시간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은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40여 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의학으로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이 일을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그날 또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을 얻으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부터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예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들은 세상이 모든 것이 다쳤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대 이름으로 이 시간 일어나시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한국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시대를 흘러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소리와 불말과 해오리 바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불과 바람이 함께하는 이 사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역사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혀에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무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있습니다. 성령이 마실 때 바람과 불이 함께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바람과 불이 함께하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불의 사람, 바람의 사나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려지고 오늘 이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도 바람과 불이 함께 할 때에 이 사람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사람 성도들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 시간 성령이 함께 할 때 반드시 이 땅에 닫혀있는 것들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기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내가 예수의 환난에 나는 동참한 자입니다. 이 환난이라 말은 헬라로 보게 되면 원어에는 들립시스란 이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립시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의미가 바로 들립시스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사지가 고통을 느낍니다. 죽기보다 괴롭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다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들립시스의 환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밤모습에 던져졌던 그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밤모습에 울릉도 면적만한 이 섬에 던졌던 그는 한 번 전해지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 독사굴 속에 그리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던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밤모습에 던져진 그에게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다시 말씀드려서 환난 가운데서 들립시스의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이 민족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들립시스의 고통 속에도 반드시 성령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셨더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이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사도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안한 이불 속에서 누워있다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찢어지는 고통의 아픔 속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는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장사전에 이미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오늘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경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찾아온 이 저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할 적 없다. 이제는 저주가 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찾아온 이 고난은 분명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이 축복으로 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다시 인사합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거기 하세요. 반드시 하늘은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서대반입니다. 이 서대반은 예수를 전가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 충만을 서대반이 받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내게 던져지는 이 땅에 무사하게 날아오는 수많은 돌멩이들 고난의 돌을 내게 향해 던져질 때 그 돌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지 못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하늘을 드세요.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왔을 때 질병만 바라보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구원이세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소망이세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분명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려주세요.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았을 때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바람이 무엇인가요? 환경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인생의 길이 되세요. 그분이 진리가 되세요. 그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닫혀버린 모든 세상 환경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늘까지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가 우리한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닫았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시간 주여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 지식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도 없어요. 나는 명의도 없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사오니 내가 주를 향하여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예레미야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12대 뜰에 갇혀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37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구덩이를 뚜껑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7장 16절에 뚜껑으로 덮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1절에 보면 이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에게 하루에 떡 한 개씩만 주었습니다. 주먹만한 떡 한 개 먹고 그걸 연명을 합니다. 어디에 던졌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에 뚜껑을 씌운 구덩이에 던졌는데 여러 날을 그곳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햇빛은 차단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인가요?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를 줄을 달아서 구덩이에 끌어내렸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사다리도 없습니다. 줄을 사람을 묶어가지고 구덩이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진창이었더라. 진흙탕입니다. 거기는 온갖 오물들이 뒷범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사람 몸이 진흙탕 속에 진창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한두 시간만 그 속에 빠져있어도 온몸은 퉁퉁 불 텐데 여기서 여러 날인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빠져있는 이 예레미야를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진창 속에 빠진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캄캄한 밖에 보이진 않고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떨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거창한 모습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늘 현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님은 어디 임하십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진창 속에 빠진 사람 같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아무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말씀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일한다. 내가 행동한다.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만 들려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주여 성취할 것이야. 내 인생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너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고 너 환경은 완전히 갇혀있는 사면초가이며 캄캄한 체력 같은 진창 속에 빠져있는 인생이랄지라도 나는 너를 건져낼 것이야. 너는 반드시 내가 너의 일상에서 일할 것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떨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주여 성전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조용조용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인격적인 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등이 불떨어졌는데 점잖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진창 속에 빠져버린 예레미야에게 절망입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나한테 부르짖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공개하지 아니한 내가 감추는 것이 있어. 그런데 누구한테 보여주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민족은 닫혀있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린 부르짖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짖는 이 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잘 들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1분만 기도한다면 10사람이 1분을 모으면 10분입니다. 100명이면 100분이 모아집니다. 모래알 한 알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기도는 모래알 한 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알의 모래알이 없으면 빌딩 못 짓습니다. 이 한 알의 모래알이 모일 때에 빌딩을 지어나갑니다. 바다를 이룰 때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와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로 시작된 이 민족의 전 세계의 복음의 불길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120명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백 명이 모인 이 자리는 반드시 우리는 전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한결같은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몸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님은 여러분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회문이 닫혀 있습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 성령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